아까 전기적 측정 부분을 제가 그 전압이나 전류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측정에 약간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현미경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는 분석 측정들이 있죠, 그죠? 직접 눈으로 보면 제일 좋고,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기 좋은 신호로 변환된 이미지를 봐도 좋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구조를 연구할 때 해저드 무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소 분석을 할 때, 측정할 때, 엑스레이 디프랙션 같은 거 해서, 안에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실험하는 그룹 가운데 엑스레이 회절 무늬로 결정 구조 보는 연구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아, 잘 몰라서 안 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그 구조 기본은, 이게 기본적으로 회절 무늬를 가지고 이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건데, 여러분 그 반도체나 금속이나 이런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태킹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 구조. 그래 있어서 이게 이런 식의 심플 큐빅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육면체, 뭐 직육면체 이렇게 결정 구조가, 이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곱 가지 브라바이스 레티스라 그래서, 레티스란 거는 규칙적인 기본 모양을 레티스라 그럽니다. 그다음 규칙적인 기본 모양의 베이시스라 그래서 애톰이 그 규칙적인 그 모양 반복되는 구조에서 어디에 두 개가 들어있다, 뭐한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데, 이 레티스하고 이 베이시스라는 게 합쳐져서 우리가 크리스탈이 됩니다. 결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구조를 보면 얘가 무한대로 퍼져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퍼져 있고 위로도 퍼져 있고 막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이 막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주 얇은 막이 이래 한 층, 또 밑에 한 층, 또 밑에 또한층 이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거를 눈으로 비유해서 볼수 있는 게 기름방울인데, 여러분 기름방울 있죠? 이렇게 공중에 기름방울 이렇게 떠 있거나 비눗방울 되어 있으면 그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있죠, 그죠? 색깔이 이 무지갯빛도 띄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왜 생겨요, 그렇게? 네? 빛이 이 비눗방울 이렇게 돼 있을 때 색깔을 왜 떼요? 그 색깔을 뜨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위에서 반사된 거하고 한번 기름방울 갔다 온 거하고 여기서 만나면서 보강 간섭을 하면 그 색깔이 밝아지고 소멸 간섭을 하면 그 색깔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기름방울에서 보이면 그 빨간색이 비친 곳은 그 람다가 그긴 쪽에서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다 빨주노초가 있으면 그 파장에 맞는 되니까, 결국 이제 이런 각도에 따라서도 그렇고 요어교 람다하고 이 갔다 왔을 때 보강 간섭, 보강 간섭, 소멸 간섭 있을 때 람다의 n배 혹은 그 2분의 람다의 2n배라든지 2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되면 이 배, 이거하고 이게 서로 반대가 돼서 서로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파장으로 취급할 수 있는 두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빛의 파장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빛의 파장이 400나노메타에서 800나노메타거든요. 우리가 가시광선이. 이거를 마이크로로 하면 어떻게 돼요? 0.4 마이크로메타에서 0.8 마이크로메타죠. 그러면 이제 요 기름방울에 들어가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름방울이 유전체죠, 그죠? 그럼 굴절률이 있죠, 그죠? 유전인데, 루트 입실론이 이제 굴절률에 해당되는데, 비례하는데, 여기서 굴절률에 반비례해서 파장이 짧아지죠, 그죠?
그죠. 그럼 뭐냐면 파장이 요 기름방울 들어가면 한 유전율이 아그 굴절률 2가 되면 0.2에서 0.4 마이크로메타가 한 파장입니다. 이게 이래 됩니다. 그럼 반 요게 두께가 1 마이크로메타 된다. 예를 들어서 기름방울이 막1 마이크로 된다 그러면 얘를 0.5 마이크로메타 그러면 한두개 들어가는 거죠. 두개 들어갔다가 다시 두개 나와서 서로 만나는 거니까 그두개 정도의 파장에서는 얘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파장이란 거를. 이게 100만 개 지나가면 지나가다 파장 위상을 정보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만 한몇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하고 이게 보관 간섭, 소멸 간섭 되는 거죠. 보관 이 기름방울계 서로 반대입니다. 기름방울 때문에 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쬐어주는 과학적 방법에서 이 가시광선은 지금 0.4 마이크로, 0.8 마이크로미터, 서브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 서브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어떤 간격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빛을 조여주면 들어갔다 나온 거한그 레이어 밑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패턴이 나타나면 빛으로 이제 그 레티스 간격 같은 걸 측정할 수 있거든요. 레티스 간격이란 게 여러분 이런 그 가장 기본이 된 0의 간섭 실험 같은 경우도 이래 되죠. 뭐냐면 이렇게 슬릿이 있으면 이런 거 알죠, 그죠? 빛이 이렇게 갔는데 빛이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를 갔는데 여기서는 여기 가고 여기서는 여기 했을 때요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 그 위상에 따라서 이렇게 밝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럼 요 회절 무늬를 보고 거꾸로 아는 게 뭡니까? 왜 간격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d 사인 세타가 n 람다가 되면 밝은 무늬다, 첫 번째 밝은 무늬다 이렇게 해서 이 세타 0부터 시작해서 세타 첫 번째 밝은 무늬로 세타를 구하면 이 세타를 구하고 그다음에 람다를 알면 첫 번째 n은 1이고 d 스페이스인 간격을 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의 간격을 아는데 우리가 크리스탈 구조는 전기적 성질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 위에서 레티스가 이렇게 무한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빛이 갔다가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절 무늬를 볼수 있다면 이 간격을 알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 간격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조이면 그 간격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결정 구조가 원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원자층의 막과 간격에 해당되는 빛을 조일 수 있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도 회절 무늬 나타나겠죠.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결정하게 해서 계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그어쭉그 회절 무늬로부터 결정할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 그쪽에서 하나의 큰 학문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학문인데 중요한 거는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 간격이라든지 회절 무늬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간격에 해당되는 빛을 찾아야 되죠. 이 원자에서 원자 사이 간격이 뭡니까? 얼마 됩니까? 이 결정 구조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이 얼마나 되죠? 5도 마이크로미터입니까? 원자 결정 구조에서 옹스트럼 단위잖아요, 그죠? 그 옹스트럼 단위의 1의 간격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옹스트롬에 가까운 파장을 쓰면 걔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하면 어떤 밝고 어둠이 나타나겠다. 알수 있겠죠, 그죠? 그게 어디냐면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파장이 이 원자 결정 구조에 해당되는 그 간격의 그 결정 규칙성, 여기 반사되고 그다음 반사되는 걸 보고 밝고 어둡고 센서를 엑스레이 디텍션 센서를 가지고 요 간격을 알면 우리가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규칙성을 가진
이상적인 래티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사됐을 때 각도에 따라서 보관 간섭, 소멸 간섭 다 하면 점이 스팟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게 라우의 반점이라 그러는데 그런 반점을 보고 이 거꾸로 이 결정 구조를 보면 이 구조를 아는 겁니다.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구나.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구나. 뭐 FCC다 뭐 DC 이런 거를 증명할 때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랙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 원소 이 어떻게 스태킹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과일 가게에서 그 사과를 쌓아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과를 쌓아놓는 방법이 단위 부피다 가장 많은 사과를 쌓는 방법이 어떻게 쌓는 건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그 아주머니께서, 아저씨께서 사과 자기가 한천개 있다. 팔려면 이제 뒤에 거울 갖다 놓죠, 그죠? 그걸 사과 예쁘게 쌓아놓으면 되는데, 사과가 제일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려고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속이 텅텅 비게 쌓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패킹 레이쇼라 그러는데 단위 부피당 사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FCC 구조를 하느냐, 그다음에 심플 큐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볼륨 프랙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학에서 이 애통 동그란 공이라 생각하고 얘가 배치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얘는 전기적 물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밴드 구조를 계산한다는 것은 결정 구조가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결정 구조가 FCC 구조다, 심플 큐빅이다, 이런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어타미 오비탈이 어떻게 오버랩이 되느냐를 계산한 게 밴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밴드 구조 있다,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밴드 구조 얘기할 때이 결정 구조의 이 스태킹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부분을 이제 그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엑스레이로 엑스레이 화질 무늬, 엑스레이 디프렉션이고, 자, 다음에, 여러분 그 전자현미경 있죠?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일렉트론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일렉트론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둘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일렉트론은 파동도 되고 에너지가 크면 그다음에 입자가 되는데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입자에 더 가깝고 어중간하면 그 파동에 가까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질파를 내려면 이론적으로 이 일렉트론이 가지는 운동량에서 플랑크 상수를 P로 나눠주면 이게 람다인데 얘 람다가 이 운동량은 여러분, EM분의 P 제곱이 에너지인데, 이 P가 루트 EM이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루트 EME에 대해서 H가 람다. 요게, 여러분, 그 보면, 에너지를 크게 크면 키울수록 어떻게 돼요? 람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SEM, SEM은 가속 전압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가속 전압이. 30kV는 되죠. 20kV, 30kV 되죠. 그죠? 그 30kV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30kV 일렉트론 볼트, 20kV 일렉트론 볼트 해서 이제 여기 넣어주면 파장이 나와요. 파장이 나오는데 이 전자 질량 우리 알죠? 그죠? 그 전자 질량 넣고 그다음에 요 20kV 일렉트론 볼트에 넣어주면 H 해주면 시간이 34전 해주면 얘가 람다가 나오겠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람다를 바꿀 수 있죠. 람다를 바꿀 수 있는데, 이 가속 전압이, 우리가 대략 들어서 20kV 일렉트론 볼트를 생각해 봅시다. 30을 해볼까요, 한번? 30kV 일렉트론 볼트면 몇 줄인가요, 이게? 30 곱하기 10에 3성 곱하기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에 19성 줄이죠. 그죠? 줄이면 요거를 여기에 딱 넣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H가 얼마입니까? 6.6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성. 그죠? 그 다음에 질량 2
곱하기 요 m이 얼마입니까? 예? 10의 마이너스 31승. 요 에너지가 30 곱하기 여기 있으니까 얘는 30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하면 16승. 그죠? 그럼 이제 과감하게 계산해 볼게요, 한번. 대략 10. 이렇게 하면 10만의 30승. 이렇게 하면 10만의 46승. 46, 3, 3, 68. 예, 대략 100. 그 다음에 10만의 36승, 10의 마이너스 46승. 10만의 46승, 10의 마이너스 44승. 그러면 10 마이너스 22승. 그래서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2승. 그러면 10 마이너스 10승. 그래서 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메타. 되는 6.6이면 대략 그냥,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승 메타 하면 10 마이너스 9승 메타. 10에 마이너스 10승, 9승, 10, 10, 그 10에 마이너스 9승은 10승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 정확히 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만 9승 10만 10승 정도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옹스트롬이잖아요. 그거 딱 되니까 결국 뭐냐면 20kV, 30kV, 100kV까지 템이 100kV 되고 200kV도 있지만 이게 파장을 짧게 할수 있는 거지.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처음에는 일렉트론 빔이 표면을 반사시켜 가지고 나오는 모양을 보고 쓰는 모폴로지를 보는 데 썼다가, 이 전자빔을 어떤 파동을 생각해서 특정한 부위에다가 전자빔 쫙 조이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파동으로 생각해서 간섭을 얘기했던 얘기죠. 그럼 그 뒤에, 그 매질 뒤에 필름을 갖다 놓으면, 옛날로 치면, 아니면 보면 전자빔에 의한 회전 무리가 막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 회전 무리 보면 엑스레이와 똑같이 결정 구조를 알수 있겠죠. 이거는 꽉 먹고 알 먹고인 게, 왜 그러냐면, 직접 눈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조여서 그 결정 구조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체 모양을 보고, 이 산이 높네, 낮네 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의 원자 단위의 배열도 그걸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 빔 디프랙션 패턴을 가지고, 이 크리스탈 구조에 또알수 있고, 그래서 샘을 가지고 이제 모폴로지하고 구조를 안다는 게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이고, 일종의 얇은 막 간섭, 0의 간섭 실험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 처럼 FCC나 BCC나 SC나 뭐 이렇게 BCC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회전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기전자 쪽엔 결정을 안 배웠죠. 그죠? 안 배웠죠? 화공과에서는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나요? 그러면, 반도체, 물성전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결정구조,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면, 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거는, 이런 결정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불확의 불확의 이제 불확스 로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구조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게그 제가 방금 일렉트론 웨이브라 그랬죠, 그죠? 일렉트론 웨이브라 그랬는데 전자 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자현미경에서 전자를 딱 조여주는 거는 모양을 보고 구조를 본다 그랬는데 도체에서 전자가 또 지나가죠? 도체에서 전자가 지나가는데 그 전자가 지나가는 게 결정 속에서 지나가죠? 규칙적인 이 바닥에 뭐가 있는 곳 지나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그것도 공교롭게도 전자파 파동으로 생각해 보면 얘도 결정 구조에서
내부 지나갈 때 반사도 하고, 뭐 투과도 하고, 이런 개념을 바꿔 생각하면, 그게 전반사 일어나면 허용되지 않는 에너지 밴드 갭 속에 들어있는 그런 파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갭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지나갈 때 공진을 일으켜서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 과학적인 방법에서 이 래티스 속에 소멸 간섭 때문에 전자가 규칙적인 래티스 내에서 흘러가지 않는 현상, 그 밴드갭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 포비든 갭 속에 있는 파동 상태, 그걸 이제 에너지 갭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인터피어런스 현상하고도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과학적인 방법은, 파동으로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굉장히 그 구조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반도체 소자를 할때그 반도체 특성에 관한 밴드 계산을 하는데도 항상 쓰이는 개념이고,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에너지 밴드 이론은 양자역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자가 파동으로 생각해서 그 보강 간섭, 소멸 간섭, 제가 얘기했던 그 관점에서 에너지 밴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 관한 기본 개념도 우리가 분석할 때 가지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측정에 관한 얘기를 했죠, 제가. 그죠? 볼티지하고 커런트에 관한, 계측기에 관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지금 파트에서는 제가 빛에 관한 파장이 길고 짧고, 그런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웨이브, 우리가 물질파라 그러는 그런 드브레이 웨이브랭스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파로 물질 구조나 간격 이런 거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했고, 제가 이번에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파트 하나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만 같은 게 있잖아요. 라만이나 그 과학적 방법이긴 한데, 방금 얘기했던 과학적 방법 좀 다른 그런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있는 그런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를 다 하고 이제 한끼 시작할 수 있게 될것 같거든요. 귀찮겠지만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일찍 끝내면 어떻겠어요? 5분만 쉬면 어떻겠어요? 예. 네. 네.